네, 언제나 메이저 세력은 존재한다. 자, 그리고 언제나 유도하는 방향은 존재한다. 메이저 세력은 존재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오늘은 성공 투자자의 비밀 12번째가 아니라 실제로는 실패한 투자자의 비밀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맨날 성공만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구나. 이거를 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재밌고 편하게 한번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은싹쓰리를 꿈꾸다 몰락한 헌트 형제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1980년도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헌트 형제가 은 가격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0년도에 은 가격이 거의 10불에서 50불까지 5배나 급등을 했어요. 5배. 미쳤죠? 100원짜리가 뭐 500원이 되고 뭐 100억이 500억이 되는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지간히 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사가지고 얘들 그냥 시장을 다 갖고 놀아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 헌트 형제의 은가격 조작 사건이라고 해서 뉴욕 타임스에 대서 특필이 아주 나버려봤어요. 이분이신데 그냥 뭐 탐욕과 뭐 그런 건 이제 아주 좋아하게 생기셨어요. 예, 아주 어울리는 이미지신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대서 특필 되면서 전반적으로 은으로 매점 매수 꿈꾸다가 홀딱 망한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다. 자, 은값의 미친 상승, 성공 직전 무너진 투기 작전. 어떻게 근데 왜 망했는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트 형제 은 가격 조작 사건. 자, 이분이 보시면은 여기 헌트, 여기 헌트, 텍사스 석유 재벌 출신의 헌트 형제 해서 1974년도에 은을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2.5달러에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선물 대량 주문, 그리고 현물까지 대량으로 매입을 하면서 아주 그냥 은이랑 은을 다 그냥 싹을 해버렸어. 가족회사 설립을 하면서 은을 사재기를 했고요. 인터내셔널 메탈 인베스트먼트, 메탈을 아주 붙여버렸어요. 그만큼 아, 우리 투자 회사는 이제 메탈에, 이제 금속에 투자하는 회사다. 그중에서도 은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재기 규모가 100억 달러 육박. 자, 이때가 1980년도였는데 11조 1억 온스에, 자, 전 세계 유통량의 절반 가량을 이 사람들이 차지를 했어요. 11조. 자, 은값이 폭등했는데 이분들이 샀던 첫 번째 단은 그 금액 자체가 2.5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50달러까지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얘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2.5달러에부터 매집을 했는데 평당가는 10달러 정도 나왔어. 10달러. 10달러에서 50달러까지 평당가 기준 거의 5배 수익을 냈는데, 11조에서 5배면 얼마예요 이게? 55조예요. 55조. 와, 적당히 먹고 팔았으면 딱인데, 어쨌든 55조 정도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호가에서는, 호가에서는. 자, 1980년 1월에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서 이제 은 선물 계약 발행을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이 독점을 해버리니까, 이 아이씨들이 너무 독점하니까, 야, 이제 그만해. 누구 때문에 우리 시장 교란 났어.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어떻게 됐죠? 자, 여기 보면은 이 괴리율, 금과 은의 괴리율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가야 돼. 예를 들어서 금이 올라가면 은도 이렇게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건 무슨 뭐 금은 그냥 우상향 조금씩 올라가는데 은만 빵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괴리율이 너무 이게 레벨이 서로 안 맞게 된 거지. 키 맞추기가 안된 거예요. 보통 이제 금이 오르면 은도 올라가고 금이 떨어지면 은도 떨어지는데, 금은 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금이 10% 올랐는데 은은 한 100%씩 오른 거지. 너무 이제 괴리감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 조작을 조사를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사기를 좀 쳤구나,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은 계약 발행 중단이 되면서 기존 계약만 매도가 가능하게 됐는데, 즉살 수는 없고 팔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만 가능한 거.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걔네 은 선물 소유량 역시도 300만 온스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1980년 3월 연준 당국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은행 투기 목적 대출을 이제 대안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돈을 다 빌려가지고 증거금을 납입하고 했었는데, 추가적인 대출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증거금 납입이 곤란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자금이 막히게 되었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던 1980년 3월 27일 날은 1온스가 2.5달러에서 50달러 갔다가 10달러에 이제 붕괴가 되었다. 10달러까지도 붕괴가 돼서 다시 도루묵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었죠. 자, 헌트 형제의 벌금이 파산을 하게 됐고요. 미국 최대 규모의 개인 파산이었습니다. 평생 상품 선물 거래 금지 까지도 이제 처벌받게 됐고요. 이런 것도 저는 처음 봤네요. 자, 7년에 걸쳐서 보유량은 청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1980년도부터 쭉 이제 팔아재 끼면서 결국 2000년대 중반까지 은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분들 매집한 걸 계속 나눠서 팔았을 거예요. 분할 청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계속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버 서스데이. 자, 은의 목요일이라고 딱 적혀 있죠. 이날 이제 발표가 됐던 거죠. 이제 이날로 깡통 차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즉 시장을 이 사람들 입장에서 돈이 많고 대출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막 교란을 하면서 조작을 하면서 은 단가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리게 했는데 결국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아무리 큰 손이라 해도 정부 개입으로는 흔들기게 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제 사실 처음이 아니었어요. 자, 보시면 이분이 형이고 이분이 동생입니다. 자, 1977년에 헌트 형제 대두 매점 매석해서 대두, 콩, 대두 뭐 이런 걸로 이제 매점 매석을 한번 또 했었고 대두 선물 계약 40% 이제 당시에 확보를 했었고 5달러에서 10달러 따블을 먹었었죠. 1981년에 벌금만 받고 이거는 사실 종료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뭐 집행유예나 뭐 이런 게 또 있었겠죠. 근데 은에서 또 하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두 가격입니다. 대두, 콩 대두 뭐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5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10달러까지 찍고 차익을 보고 팔아버리는 그런 전략을 이제 펼쳤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은처럼 뭐 폭등 아닌데 그래도 투자금 대비 두 배 정도 올랐으니까 작은 건 아니었겠죠. 자, 어느 누구도 시장보다 클 수는 없다. 이런 이론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언제나 메이저 세력은 존재한다. 자, 그리고 언제나 유도하는 방향은 존재한다. 자, 메이저는 물론 이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메이저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 없는데 그렇지만 적당히 좀 해 먹어야지 뭐든 적당히 해 먹으면 괜찮은데 어찌됐건 간에 메이저는 존재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나서는 꼭 하락세가 나타나더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나만의 매매 기준에 대한 그 추세선 그런 기준이 있다면 이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상승되고 무너지고 나서는 메이저 입장에서는 다시 하락 쪽으로 스위칭을 해서 매도 쪽으로 또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메이저 세력은 존재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현재 상승 방향을 탔는지 하락 방향을 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매매 기준을 여러분들께서 마련해 두시면은 아무리 뭐 메이저가 뭐 이래 붙고 저래 붙고 한다 하더라도 나만의 매매 기준이 있잖아요. 나만의 추세 보는 기준이 있고 그러면은 크게 시장이 흔들림에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또 수익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강하다. 그렇지만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은 뭐 깔끔하게 평생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원칙과 기준만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분들처럼 너무 욕심을 내지 말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은삭스를 꿈꾸다 몰락한 헌트 형제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번 시간에도 유익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서퍼였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